난동꾼의 심장 이런 걸 고르게 되면 트런드를 획득합니다. 요게 이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꿀이에요. 2원을 얻는 거죠. 2원. 그러니까 이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.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꿀이에요. 그럼 바로 난동꾼을 받을 수 있잖아. 요거만 팔아둘게요. 이건. 이러면은 이자 받고 태블망 하나 정도 만들면서 체력관리하자. 이쪽으로 갑시다. 결국엔 이제 첫번째 증강체 이런 약간 실버 증강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초반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냐, 뭐 이런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. 아 트란토 이번에 또 탈이 깡패거든요. 팔아두도록 하죠. 아 이러면 조금만 해주겠어. 이러면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혁신가 쪽 빌드업보다는 이제는 좀 난동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. 아 거학 좋습니다. 한동안 계속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? 이렇게 이성이 빨리 뜰 수 있다, 난동꾼을 고른 것만으로도. 이성이 빨리 뜨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증강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무시무시한. 이런 거 일단 사둘까요?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엎치고 좀 세게 가봅시다.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졌는데 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게 갈 수 있다. 장갑 나쁘지 않죠? 일단은 얘로 산안동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. 곡궁을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우리가. 여기서 뭔가 할만한 거 비전 마법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.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? 약간 처리가 좀 까다로워서 만약에 우리가 징카스를 쓴다 이렇게 가더라도 처리가 쉬운 상황까지는 아니죠. 자 체력 100. 아 딱 구인수 넣었고 정순의 구인수 아주 좋습니다. 볼까? 일단 육난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레벨업을 친다. 템 하나보다 육난동이 나을 것 같은데? 템 하나보다는. 아웃. 그냥 체력 미쳤어요. 1600. 1성 1500. 뭐 블리츠가 지금 대단하지. 아, 다 끊기고 나만 연승. 아주 기분 좋아. 약점. 아, 집행자가 하나 추가된 걸로 간주합니다. 바위를 획득합니다.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죠? 딱 보면 이렇게 해서 바위를 바로 한 개 더 가져오는. 아주 좋네요. 아주 기분이 좋네요. 이거 지금 매우 세죠? 이게 진짜 장점이 됐어요. 그냥 이성이 빨리 뜬다. 만약에 제가 처음에 난동꾼의 심장을 고르지 않았다면 트런들이 이성이 아니었겠죠. 빌드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. 이런 것들 빠르게 이성을 찍어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 또 장점인 거죠. 그래서 초반에 뭐 부익부 이런 거랑 난동꾼의 심장 이런 거랑 밸류가 꽤 비슷해졌다.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. 연승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난동꾼의 징크스 같은 걸 쓸 것 같으니까 가져갑시다. 여기서 레벨업은 뭐 너무 당연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시너지가 미쳐 날뛰고 있네요. 난동꾼의 집행자의 고물상에 원래는 7렙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시너지겠죠. 난동꾼은 제 생각에 문도하고 자크 거기에 이제 얘까지 딱 오코스트 탐켄츠까지 딱 쓸 것 같아요. 진짜 난동꾼의 심장은 진짜 장점이 큰 것 같아요. 왜냐면 트런들 자체가 워낙 좋았잖아요 빌드업에서. 이 코스트 중에서 트런들 빌드업만큼 쓸만한 게 몇 개 안 됐어. 뭐 카타리나 탈론 이런 것들이었죠. 이게 이제 너프된 카타리나를 하고 있어. 트런들 센 것 봐. 누구 하나 심장 나가겠군. 뒤쪽에 있던. 아 구렙을 바라보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
그리고 이제 영혼들이 두 개의 심볼, 그러니까 엠블렘을 준다 그래갖고 엠블렘을 뭐라고 하지? 어우 과연 이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. 싸울 준비 됐나? 여기 좀 센데? 뭐 벌써 풀템이 나왔냐? 근데 요네가 누가 버렸다. 와, 게다가 가인이 있어서 다시 살아났어. 사실 여기한테 져야 되거든요. 그 생각으로. 드라운 키워라. 좋은 건 들고 있읍시다. 여기까지는 레벨업을 안 누를 예정이에요. 여기에서 경험치 관련 막 10렙 가는 거 나오고 이러면은 또 모르잖아. 야, 역시 트런들이야. 여전하네요, 트런들. 그러니까 빌드업용으로는 트런들이 아직도 비슷비슷할 겁니다. 크게 차이 없이. 전 스태틱 지금 괜찮을 것 같네요. 우르고 스태틱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. 스태틱이 되게 좋은 템이에요. 특히나 저희가 하려는 조합이 마딜이 좀 많기 때문에. 난동꾼의 심장이 얼마나 좋은지 보이시죠? 그니까 심장 자체가 워낙 좋아졌어요. 와, 쌍구원. 이거 시간 없었으면 조금 위험했다. 이게 던져줘가지고 이쪽부터 잡아. 나머지 두 개를 쓰기가 좀 많이 까다롭지 않나? 고물상 잔나를 쓸 수 있긴 한데 애초에 고물상이 있잖아. 그래서 잔나를 애초에 쓸 거. 그러면 레벨업을 올려주고 운도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. 그냥 CC 하나 올리는 게 나쁘지 않아. 와, 이거는 얼심 때문에 주는 거 같은데. 와, 나이스. 근데 여기는 완성시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트런드를 물고 있기도 하고. 요거는 아직 안 살게요. 예, 저희가 9렙까지 레벨업을 계속 누를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만들긴 할 건데 웬만하면. 나날이 되게 좋은 게 우리 조합에 징크스가 2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. 그리고 날아가니까. 내 생각에는 얘가 들어가면서 약간 사지팽을 쓸 수도 있겠다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봐. 피바의 임피네요. 그러니까 징크스에 구인수, 피바, 소천사, 그리고 한 명한테는 임피,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? 얘한테 일단 임피를 넣어. 아니, 대검만 넣어두고 얘한테 피바를 좀 넣어주고. 아, 붙여놔야겠다. 이제 스킬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좋으니까 이제. 아, 이건데 이기기 좀 힘들겠다. 얘를 못 녹일 것 같아. 한동안 좀 지면서 가지 않을까. 근데 이기기 쉽지 않거든. 아, 이거 쌍정수. 이 정도 돌이면 9렙 찍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이런 것도 팔면은 뭐 20원 정도 나오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와, 무조건 9렙 가야지 이런 경우에. 지금 가장 좋은 건 뭐 이런 거 아니면 9원 뭐 이런 게 좋겠다. 당장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 수가 있어가지고 얘를 가져오는 게 제 생각엔 베스트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좀 고민인데 여기까지 다 짜야겠다. 곧 고통이지. 이걸 먹이는 건 조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고요. 이걸 먹이겠습니다. 갈리오는 안 쓸 거예요. 이 20원 때는 현재함이 곧 고통이지. 아, 이거 근데 내가 바로 목이 끝 자체다. 오호. 템이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있네요. 뭐 이대로도 뭐 약한 것까지는 아닌데. 먹고 점사, 나이스. 이미 많이 세긴 해요. 그쵸? 약하진 않죠? 점이 깔쌈하기 때문에. 이게 이걸로 인해서 팔아야겠다. 못쓰겠다. 아, 구인수 하나 더 이러면은
템을 우르그스에 있는 템을 한번 빼서 이것까지 넣고 스태틱을 딴 애한테 옮겨줄까 해요. 잔나한테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려면은 얘를 대체할, 트런드를 대체할 지금 징크스가 1성이라도 좀 나와줘야. 배고픔 벗어날 수 없다. 장장이 제이스 아직은 못 쓰는 게 좋지만. 그래, 내가 징크스다. 왜 기분 나빠? 일단 먹이고 얘를 팔아야 돼. 일단 씁시다. 근데 템 다 못 넣었어. 이거라. 아 이거 못 넣었거든요. 아 근데 벌써 세긴 해요. 아 한 명 보냈고 안 되지 안 되지. 일단 템을 먼저 빼주는 행동부터 해줘. 아 이거 앞으로 빼줘야 돼. 얘도 사실 빼줄 수 있지. 얘한테 데미지를 올려주는 형태로 봐야 되나? 방어력 조금만 먹을게요. 징크스가 좀 안 나오긴 하네. 얘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부인수까지 넣고 얘한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조합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이러진 않죠 저희가. 그렇죠? 잘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완성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다. 지금 여기서도 여기서도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. 약간 문도가 없네. 문도를 안 줘. 이거 되나? 아우 그치 그치 되지. 안 될 리가 없지. 템이 너무 잘 나오고 되고. 아 나가버렸네. 뭐 이렇게 심장을 이용한 빌드업 이었습니다.